오늘 이 전공미술관에서 하늘의 비밀을 나타내는 그림들이 그려진 곳에서 예배를 드려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그림을 또 볼 수 있는 게 너무 감사하고요. 참 귀한 그림이고 주님의 어떤 기쁨이 알알이 박혀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골로새서 2장 본문이 좀 깁니다. 1절부터 19절까지 같이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물은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견고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너희의 전통과 세상의 초중학문을 따름이여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 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은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원거리를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아멘. 이 골로새서 2장의 말씀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복음을 함축시켜서 다 모아놓은 그런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모은 것 중에 하나를 딱 뽑은 그것을 제가 제목으로 잡은 게 사랑 안에서의 연합이라는 제목이에요. 우리가 그동안 3박 4일 시간을 지내면서 말씀 하나하나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배웠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 사랑하시는지 그 말씀 속에 숨겨져 있는 그 사랑을 파내어서 먹었습니다. 그 사랑이 보석이에요. 이게 여러분 속에 박히셨나요? 자, 우리 이 골로새서 2장 3절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보석이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지혜와 지식과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왜 지혜와 지식과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고 말하는가? 하나님의 모든 지혜가 그 안에 다 있고 하나님의 지식이 그 안에 다 있고 그 모든 보화가 다 있다는 얘기는 예수님 자신이 바로 천국이기 때문이에요. 성경에서는 다른 말로 예수님이 바로 성전이라고 표현되어져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그 성전이 지혜인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가 우리에게 주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엇인지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알게 한다라는 거예요. 또 지식이라고 말한 것은 우리가 볼 수 없고 알 수 없는 하늘나라를 알게 하는 지식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볼 때 알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얘기예요. 또 그 다음에 각종 보석이 그 안에 모든 보화가 감춰 있다는데 모든 보화라 그랬어요. 이 땅에서 우리가 볼 수 있고 보화라고 알 수 있는 모든 종류의 보화가 그분 안에 다 있다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럼 이 보화가 말하는 것은 어떤 걸 말하느냐?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다이아몬드나 금이나 에메랄드나 사파이어 이런 걸로 천국을 보고 왔다 그러고 또 계시록에 보면 보석 이름을 다 줄줄이 대고 있는데 사실상 그 보석은 하나님의 생명의 빛을 말하고 있어요. 근데 그 생명의 빛이 빛깔을 내는 그 빛깔이 여러 빛깔로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생명의 역사가 여러 가지로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모든 생명의 역사가 다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모든 생명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 담겨져 있다라는 의미가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예수님 심장 속에 박혀있는 보석은 누굴까요? 바로 여러분이에요. 아멘. 여러분이 바로 예수님의 생명을 받으신 분이거든요. 근데 생명을 받으셨는데 보석이 빛깔이 조금씩 달라. 그런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 있는 거예요. 마치 석류처럼. 그 석류처럼 우리가 예수님 안에 다 아라리 아라리 박혀 있는데 그 보석이 가지 보석으로 표현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성전에 그 보석들이 표현되어져 있는 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생명을 가진 영혼들이라는 사실이에요. 각종 지혜,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 바로 여호와를 어떻게 우리가 경외하는지 지혜의 근본이 바로 우리 주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경외라는 단어를 여러분은 잘 아셨는지 모르지만 저는 참 경외라는 게 무슨 뜻인지를 몰랐어요. 어떻게 하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건가 그랬거든요. 그런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우리 참 지혜를 원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준 게 우리가 어저께 밤에 나눴던 소제. 정말 나는 없이 오직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을 이루시도록 나를 내어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경외예요. 예수님이 바로 그와 같은 일을 이 땅에 오셔서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지혜의 근본이 경외라는 이야기는 바로 우리가 지혜를 얻고자 하면 지혜의 근본인 하나님 앞에 그냥 내어드리면 그 지혜가 우리에게 하늘로부터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에 세상의 지혜를 우습게 만드시기 위해서 미련한 자를 택했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세상의 지혜 위에 뛰어난 지혜가 하늘의 지혜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공부를 한 학문들, 그 학문, 철학 또는 어떤 사상, 이론들 많은 것들을 공부한 학문은 세상의 학문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학문은 하늘로부터 임한 학문이에요.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임한 학문은 그냥 십자가 하나뿐이에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고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있으면 세상의 학문 위에 뛰어난 지혜가 와서 그냥 알아져요. 우리는 그럴 수 있는 사람입니다. 충분히 하나님의 영이 오면 이 세상에 모든 지혜 위에 지혜가 오기 때문에 사업하는 분들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면 세상의 사람들이 내 앞에 와가지고 다 무슨 말을 해도 그 이상의 말로 딱 압도해버릴 수 있어요.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이게 정상이에요. 정상. 골로새서 2장을 보니까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의 화합이 되어지는 것은 확실하게 2절 말씀이 연합을 하는 이유는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이 그리스도를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사랑의 연합이 이루어지게 하는 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의 그 뜻을 알고 연합이 되게 하시는 그 확실한 것이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은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는 이가 그리스도 예수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에 영생은 이것이니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아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나타났을 때 그것을 계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현현하신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아직 태초에 있었던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다. 뭔가 이거를 상상으로 우리 지혜로 이걸 맞춰서 막 생각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 품 안에 있던 말씀이 계시로 우리에게 나타나신 말씀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과 뜻과 이 모든 지혜를 다 말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그것이 그 지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니 예수 그리스도를 보니 그 지혜가 아 주님 앞에 다 맡기는 이걸 가르쳐주고 있는 건 주님이 다 하신다는 거예요. 구약에서 발견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거. 그러니까 너희는 내 안에서 쉬라는 거. 이게 메시지예요. 타락의 연합으로 우리 하나하나 불러준 사람들이 연합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알고 그 안에 들어가서 그 안에서 함께 되어지도록 하는 것도 내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주님이 그 일을 다 하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보화가 그 안에 감춰져 있게끔 했다라는 거예요. 보화가 감춰져 있대요. 보이지 않게 되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보이는 보화가 아니죠. 여러분이 그 안에 보화를 갖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생명을 갖고 있으면 여러분은 그 보화를 갖고 있는 것이고 또한 그 생명이 나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숨겨진 보화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모른다는 거예요. 보아도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그 보아 그것이 내 안에 있게 되어졌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감춰지게 했다라는 것. 그것을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 우리가 사랑 안에서 연합을 하려면 6절을 보니까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다는 이야기를 해요. 주로 받았으면 그 안에서 행하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 안에서의 연합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께서 하시지만 주께서 하시도록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는 것이 바로 그를 주로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로 받았어요. 자, 주로 받았다는 것은 우리는 그의 피조물로서 지음을 받았고 그리고 그의 말씀을 따라서 통치함을 받아야 되는데 죄를 짓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주가 될 수 없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것을 복음으로 받게 하신 거예요. 주로 받았다라는 얘기는 복음을 받았다는 얘기고 복음을 받을 때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아멘. 주로 받았으면 예수님이 주가 되어졌다는 이야기는 빛 가운데 거하는 여러분은 빛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거죠. 이 어두움에 속한 자가 아니라 빛의 나라에 속한 자가 되었다. 이 어두움이라는 이 세상 지금 아침이라서 환하지만 영적으로는 캄캄한 어둠이 지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이에요. 빛과 어둠을 나누시는 하나님이 바로 그의 피를 뿌려서 생명을 준 자는 그의 품 안에 감춰진 보배로 들어오게 해서 빛 가운데 거하게 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하고는 달라야 하는 거죠. 그래서 빛 가운데 행하는 자가 되어야지만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는 자다라는 거죠.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는 것만 내가 열심히 하면 연합을 시키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7절 말씀을 보니까 그 안에 뿌리를 받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뿌리를 박으래요. 이 뿌리를 박는다는 이야기는 요한복음 15장의 포도나무를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는 돌감람나무에 속한 첫사람 아담에 속한 죄인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참감람나무라고 그러시고 참 포도나무라고 그러시고
포도나무라 그래. 그럼 반대로 돌포도나무였다가 참포도나무가 되어지는 건데 이 참포도나무가 되어질 때는 반드시 접붙임이 있어야 돼요. 접붙임이라는 것은 먼저 나무에서부터 잘라져 나와서 새 나무에 붙여지는 걸 접붙임이라고 말해요. 그걸 예수님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음성을 들으면 내 양이라고 말하고 내 나무, 가지라고 말합니다. 뿌리를 깊이 내린다는 얘기는 접붙임을 받은 상태에서 그 진액을 빨아 먹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늘 생명의 말씀으로 공급을 받고 그 생명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가 되어져야지만 뿌리를 박은 자예요. 서로 진액이 오고 가면서 그 진액이 굳어져서 완전히 하나가 되어지는 게 접붙임 받은 가지예요. 당분간은 이렇게 접붙여놓고 묶어놓잖아요. 떨어지지 않게. 근데 얼마가 지나고 나면 이 묶은 것을 풀었을 때 완전히 거기에 붙어진 가지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할 때 요한복음 15장에 어떻게 말해요? 가지가 말라진다. 가지가 말라진다는 얘기는 붙어있는 것 같긴 한데 이 진액이 거기까지 안 간다는 얘기예요. 마치 교회 속에 있지만 생명을 공급받지 못하는 자는 말라진다는 거예요. 심령이 말라진다는 얘기예요. 심령이 말라지는 자는 교회는 열심히 다니고 있지만 생명의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생명의 열매가 맺혀져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열매를 원하세요. 생명의 열매가 뭔 것 같아요? 예수님. 예수님이 생명의 열매예요. 우리에게서 예수님이 나타나는 게 생명의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우리 입술에서, 우리 눈빛에서,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야 그게 생명의 열매예요.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썩지 아니하면 결실을 맺을 수 없던 것처럼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의 가지가 될 수 있고 우리도 또한 죽고 예수님이 진에게 말씀을 받아먹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계속 우리를 주장할 때에 당연히 나타나는 건 생명이 나타나게 되죠. 우리의 삶에 예수님이 나타나지 않으면 그거는 말려져서 불에 태워질 가지일 뿐이다 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오늘 이 골로새서 2장에서 하고 있어요. 어떤 자가 생명 있는 자고 어떤 자가 말려지는 자냐. 8절의 말씀을 보니까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철학과 헛된 속임수. 철학은 사람이 어떤 신을 알아가기 위해서 만들어낸 학문이죠. 그런 인간의 어떤 그 속성을 연구하면서 도대체 이 인간이라는 사람은 도대체 어떤 자인가를 연구하면서 나온 것이 철학이잖아요. 사람이 하나님을 연구하고 사람이 사람을 연구하고 그러면서 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느냐 하면서 만들어진 게 또한 종교예요. 종교라는 건 사람이 하나님을 찾아 나아가기 위해서 만들어낸 것이 종교입니다. 그러한 것들은 속임수라는 거예요. 또한 이러한 것들이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으로서 주어졌다라는 거죠. 골로새 교회에게 하는 말씀은 율법주의자들이 가서 그리스도의 교회가 되어진 자들에게 율법을 계속 말하면서 너희도 이와 같이 할례를 받아야 해. 너희들도 이 율법을 해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이 되어질 수 있고 이스라엘 사람이 될 수 있어 라고 말하는 이것이 바로 초등학문으로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율법을 지킴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는 이것이 초등학문이고 그것은 바로 속임수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뿌리를 박아서 그를 따르는 길은 바로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신 대로 우리도 똑같이 그와 같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이 말하고 있고 세상의 사람들이 가르치고 있는 세상의 사람들이 만들어낸 이론 이것 위에 뛰어난 이론과 지혜와 지식이 우리 안에 있어졌기 때문에 그걸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무엇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는 구절 말씀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신성의 모든 충만한 것을 가지고 이 땅에 나타나신 분이에요. 예수님이 바로 아담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들어가서 아담이 되어질 때는 하늘의 신성의 모든 충만한 것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다 임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주님의 충만한 신성이 임하면 그냥 몰랐던 것도 알아지게 되고 짝지어지게 되고 그죠? 구약과 신약이 짝이 지어지는 건 사람 입으로 짝지을 수 없어요. 또 그 안에 숨겨진 비밀을 파내는 거 누가 해요? 사람은 못해요. 하나님이 하세요. 말씀을 내가 사모하고 알고 싶어 하는 사람은 많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사람들에게 왜 다 가르쳐주지 않느냐. 주님은 모든 걸 아시는 분이에요. 이 사람한테 이거를 가르쳐주면 아는 척을 할 것인지 아니면 주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지 우리 심령 폐부 깊숙한 것까지 다 아시거든요. 아버지 뜻대로 그 영광을 나타낼 자에게만 주십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그와 같이 하늘의 신성으로 충만해질 수 있는 겸손한 십자가의 죽은자 되시길 바랍니다. 고난의 십자가의 길을 가게 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만이 가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가지신 신성으로 충만하게 하시고는 하나님의 사랑의 계획인 거예요. 우리가 그 안에서 10절에 충만해졌다라고 말해요. 그 안에서 충만해졌대요. 아니 아닌 것 같은데 예수님이 이미 우리에게 이 충만을 허락하신 거예요. 이 충만을 이미 허락했기 때문에 너희가 충만해졌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신 자이기 때문에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어진 건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권세를 다 그 발 아래 무릎 꿇게 한 영광을 말하고 있는 거야.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충만해져 우리 안에 충만해졌다는 게 이게 뭐지? 이미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다 이 말이야. 내가 무엇을 해서 영광이 가득한 것이 아니라 이미 영광 받으셨어요. 믿으십니까? 이미 영광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그 충만을 나타낼 수 있는 건 우리가 그냥 예수님 안의 은혜 속에 들어가서 그 은혜를 누리고 감사하면서 보석이 되어지면 되는 거예요. 그분을 머리로 모시고 살면 이미 충만한 그 뜻이 이루어질 거예요. 모든 세상의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다 그 발 아래 무릎 꿇게 하셨기 때문에 참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저도 말하면서도 아이러니한 부분이 이 세상의 통치자나 권세자들 앞에 우리는 그 위에 있지도 않은데 어떻게 이 말을 믿고 내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나 하는 생각이 제 안에 들었어요. 그렇죠? 우리는 이 땅에서는 대통령이 더 높고 어떤 정치인들, 그 권세자들이 더 높잖아요. 근데 바꿔서 생각해 보세요. 정치인들이나 이 세상 사람들이 뭔가를 자기네들이 잘하겠다고 막 한다고 하지만 이 작고 부족한 여자들이 무릎 꿇고 앉아서 모여서 하늘에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나라가 바뀐다는 거예요. 그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면 여러분은 어떻겠어요? 모든 권세와 통치 위에 계신 분인 거 맞죠? 왜냐하면 우리의 하나님이 바로 나의 머리이기 때문에 주님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무엇을 말하고 싶으냐면 세상 만물이 내 손에 의해서 지어졌고 나의 통치권 아래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권세가 하나님 손 안에 움직인다라는 겁니다. 한국이 지금 난리가 나더라도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면 한순간에 바뀔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두고자 하시면 두게 돼 있고요. 아무리 비밀리에 감춰놨어도 하나님이 그거를 딱 드러내게 한 순간에 다 드러나 버리는 거예요. 아주 구역질이 날 정도로 다 드러나게 되죠. 하나님이 하신 거죠. 찾아내려도 그렇게 찾아낼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 드러내신 거예요. 저는 그렇게 보여요. 하나님이 참 한국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 썩은 거를 다 드러내시고 이제 뭐하기 위해서 청소시키고 깨끗하게 하고 새롭게 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전 세계의 복음화를 위해서 이 한국을 사용하고자 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 제목처럼 사랑 안에서 연합을 이루시려면 우리 각 심령 속에 그 썩어진 것들, 구더기 같은 것들을 다 드러내야 돼요. 도려내야 돼요. 그리고 도려낸 다음에 알코올을 바르고 그걸 소독을 하고 그래서 새살이 돋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드러나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는 거죠. 그것을 여기서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11절에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그리스도의 연합을, 사랑의 연합을 우리가 이루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우리는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고 그 무엇을 아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과 모든 보화가 담겨 있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바로 이 모든 것을 다스리는 통치자로서 충만하신 분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세상의 권세와 모든 통치자들이 그 발 앞에 무릎 꿇게 한 세상의 머리가 되신 것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머리가 되신 예수님이 바로 나의 머리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머리로서 앉은 것처럼 나도 머리로 앉은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하늘에 앉히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늘에 앉히셨는데 예수님이 하늘에 앉히신 그 과정이 뭐냐면 오늘 11절 말씀에 육의 몸을 벗었기 때문에 앉힌 거예요. 그것을 할례라고 표현했어요. 사도 바울은 이 할례라는 표현을 로마서 2장 28절 29절에 우리 마음판의 심령에 할례를 하는 거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육체의 옷을 벗은 것처럼 우리도 언젠간 육체의 옷을 벗어요. 근데 그 육체의 옷을 벗는 사람들은 예수님과 연합이 된 사람이 그 생명의 부활로 가는 것이지 육체 옷을 벗는다고 해서 다 생명의 부활이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벗으신 육체의 몸을 벗으신 그 손으로 하지 아니한 그 할례가 내 심령에 이루어진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속한 자가 되어져서 이러한 자들은 바로 하나님을 머리로 모시는 그 빛의 나라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하지만 육체의 몸을 벗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할례에 속하지 아니한 사람은 사망의 부활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와 같은 그 구원에 이르게 하는 일을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12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 봉독하겠어요. 12절 말씀 시작.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여기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다는 게 미래형이 아니에요. 완료형이에요. 완료형. 완료형이 뭐냐면 이미 이루어진 걸 말해요. 난 아직 이 땅에 있는데 그런데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일으킴을 받아서 부활을 이미 이루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생명이 있는 것은 우리가 새롭게 되어진 것은 이미 부활이 우리 안에 이루어졌다는 증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활이 우리 안에 이루어져서 우리 안에 그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보화가 되어진 거죠. 그 세례로 말미암아 그 할례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장사되었습니다. 아멘. 믿어주세요. 장사되었어요. 여러분은 살면서 매일매일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다. 로마서 6장 4절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아 너희가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본받아서 연합한 자가 되리라. 왜? 4절로부터 7절까지 말씀 그런 자들은 더 이상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는 새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너희가 새 사람이라는 거예요. 새 사람을 입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사람은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너는 이제 더 이상 옛사람이 아닌 거예요. 나는 새 사람인 거예요. 새 사람은 생명으로 사는 사람, 의로 사는 사람, 이 땅에서 무엇을 했던, 어떤 사건이 일어났고, 어떤 과거를 갖고, 어떻게 자라났던, 그거는 아무 문제가 아닌 거예요. 육에 속한 자가 아니라 우리는
영에 속한 자요.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새 사람이라는 거예요. 첫 사람 아담에 속한 자가 아니라 둘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이기 때문에 새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열심히 그 생명을 받아먹기 위해서 죽어야 하는 거예요. 이 죽은 거를 지금 죽는 게 아니라 죽은 거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서 살아있는 게 어떤 육의 사람이 올라오면 속이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누가 속여요? 마귀가 속이는 거예요. 성화라는 단어가 이 기독교 안에서 굉장히 많은 트러블을 만들고 있어요. 교파가 나뉘어지고 교리가 만들어지고. 근데 그 성화는 거룩한 몸을 입는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거룩한 몸을 입는데 내가 노력해서 거룩한 몸을 입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의 흘림으로 거룩함을 입는 거예요. 그러면 그 거룩함을 입은 나는 그냥 거룩함으로 그냥 살면 되는데 문제는 그 거룩함을 입은 의로움을 입은 자가 의로움을 살면 되는데 의롭게 살지 않고 거룩하게 살지 않고 도로 세상으로 나가니까 이게 왔다 갔다 할 뿐인 거예요. 근데 우리를 여기서부터 끌어내는 건 누구예요?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끌려 바깥으로 나가게 된 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죄를 범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내 죄를 다 사해 주신 것을 알고 입으로 시인하면서도 그 죄에 속아서 다시 세상으로 나아갈 땐 다시 마귀의 지배 아래 놓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새로워진 것이 아니고 내가 성화된 것이 아니라 맨날 성화되려고 노력하는 걸로 가리켜요. 그렇죠? 이게 바로 율법으로 가리키는 교리인 거예요. 우리가 성화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성화시키셨어요. 근데 이거를 성화가 이렇게 점점 진전적으로 가느냐 아니면 어떻게 가다가 한꺼번에 딱 성화된다 뭐 이런 식으로 이거를 나름대로 논리를 말하고 있지만 성경적으로 보면 오늘도 여기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에 이미 충만해졌다라고 말해요. 근데 내가 보면 나는 충만해지지 않았거든요. 언제나 이게 충만해지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 이유는 예수님 안에 잡힌 만큼은 충만해요. 예수님이 들어와서 자리 잡은 만큼은 충만해요. 근데 나머지 게 너무 나를 지배하고 있고 내 주위에 꽉 차있기 때문에. 하지만 주님은 이 충만이 접붙임에서 시작이 되었을 뿐이지만 자라나게 하시는 예수님인 거예요. 생명의 말씀을 계속 공급받으면 자라나게 돼 있고 열매를 맺게 돼 있잖아요. 열매도 작은 열매가 점점 커지거든요. 열매 맺자마자 커지는 거 아니잖아요. 시간이 걸리고 있지만 충만이에요. 작아도 충만, 조금 더 커져도 충만, 더 커져도 충만. 할렐루야. 예수님 안에서 충만을 입으면 그게 충만인 거예요. 그 자체가 충만인 거예요. 그리고 그 충만 안에 내가 있으면 충만인 거예요. 그런데 충만하지 않다고 느끼는 건 내가 자꾸 바깥에서 죄의 눈에서 보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작아도, 아무리 작은 믿음도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충만이에요. 그렇죠? 겨자씨만한 믿음도 그 믿음은 충만은 그 안에 생명이 충만한 거예요. 아무리 작은 씨나 커다란 씨나 그 안에 있는 생명은 똑같은 거라는 거죠. 그래서 충만하다고 말씀한 거예요. 다른 것을 보지 말라라는 거예요. 나의 부족함을 보지 말고 나는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의 피로 나를 충만하게 요 충만, 요 믿음, 요 안에서 그 생명을 가지고 이 생명이 자라나도록 하게 말씀을 공급받으라는 거죠. 그럼 요만큼 충만, 그 이상 더 충만, 그 이상 더 충만. 이 성화는 그래서 단계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성화되어진 상태에서 자라나는 것 뿐이야. 이거 제가 만든 말이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주님이 나를 요만큼 하게 하는 거는 종재기를 만들어 놓고 종재기에다 물을 가득 채우게 하시는 이가 주님이에요. 근데 종재기가 너는 충만 안 해. 아니잖아요. 그 종재기 요만한 간장 종지에 간장을 가득 채워 물을 가득 채우든 그만큼은 충만한 거예요. 근데 제 경우를 볼 때 주님이 그릇을 넓히더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종재기인데, 그러니까 요 종재기, 단장 종지만한 요 종재기에 말씀을 받고 은혜를 받으면 그만큼은 막 충만해서 팔락팔락 뛰어요. 근데 여기에 훈련을 받으면서 이게 커지더라는 거예요. 점점 깎아지면서 커져요. 그리고 그 커진 만큼 또 채우게 하시고, 또 커지게 하시고, 또 채우게 하시고, 또 커지게 하시고, 또 채우게 하시고. 그러니까 단숨에 간장종지가 대접이 되려고 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주님이 알아서 동재기에서부터 점점 나중에는 함지박까지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달란트,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 비율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를 가지면 하나를 남기면 되는 거고, 둘을 가지면 둘을 남기면 되는 거고, 다섯을 가지면 다섯을 남기면, 그게 딱 배예요, 배가. 무슨 말이냐면, 내가 가진 만큼 이윤을 남기면 되는 거예요. 나에게 얼마를 줬던 하나님이 주신 게 있어요, 각자에게. 그냥 많이 받은 자가 많이 요구한다는 거예요. 많이 받은 자는 많이 남겨야 되니까 많이 요구해요. 여러분보다 내가 더 위태해. 아, 좋겠다. 나는 요거밖에 안 되는데 저분은 천만큼 가졌지. 아니요. 내가 가진 그 한도 안에서 나는 충만하면 돼요. 예수님을 그냥 꽉 채워서 예수님을 머리로 모시고 예수님만을 그냥 충만하시면 그 이상도 이하도 없어요. 그리고 그 간장종지 나를 주님이 딱 채워서 고개 된 다음에 그 다음에 넓히신다는 거예요. 누가? 주님. 내가 아니라. 그래서 너에게 주어진 대로 그 맡겨진 대로 그 안에서 충성을 다하라.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은혜를 받은 만큼 깨달은 만큼 나는 저만큼 말씀을 줄줄줄줄 못하기 때문에 나는 못 전해. 아니요. 은혜 받고 깨달은 만큼 전하시면 돼요. 성령이 그만큼 전하게 하시면 그걸 전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기쁘면 그 기쁜 걸 나누면 되는 거죠. 범죄와 육체의 무할로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셨다는데 그와 함께 살리신 것은 여러분이랑 나랑 똑같다는 이야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피에 핏뿌림으로 제사함을 주고 그가 죽음에서 살아날 때 우리도 똑같이 그 안에서 다 살리셨대요. 앞으로 이루어질 것이 아니라 이미 이루어진 사건이라고 왜 이렇게 기록을 하였느냐 하면 예수님이 완성하신 거예요. 다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 바깥으로만 안 나가면 돼요. 믿음 안에 거하면 예수님과 함께만 가면 예수님을 머리로만 모시기만 하면 된 거예요. 그 안에 어떤 사람은 다이아몬드같이 어떤 사람은 루비같이 어떤 사람은 사파이어같이 그렇게 주님이 보석으로 이미 만들도록 핏뿌림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각자에게 주어진 은사대로 우리가 함께 협력하면서 그걸 이루어갈 때 그것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것이다. 주님을 아는 것은 무엇을 아냐면 내가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나와 관계가 있다. 때문이구나. 이것만 아시면 돼. 예수님이 피 흘리심이 나를 죄에서 건지고 나를 이 하늘에 앉히시기 위해서 죽으신 거구나. 그것만 알면 되는데 그걸 알면 그 지혜와 그 지식과 이 모든 것이 내게 들어오는데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경외함이에요. 그분을 머리로 모시고 경외함으로 순종되어지는 것. 그래서 지혜의 근본이 여호와를 경외합니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여호와를 믿는다 하면서 경외하지 않는 자들을 책망하신 게 바로 바리새인들이에요. 너희가 박하와 근채와 십일조를 드리면 십일조도 잘 드린다는 거예요. 또 기도도 잘한다는 거예요. 뭔가 하나님을 믿는 것 같은 행위도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세 가지 너희는 의와 인과 신은 버려두다. 하나님의 의도 버렸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도 버렸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도 버린 상태에서 행위만 하고 있는 상태. 이것이 할례받지 못한 자인 거예요. 그래서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의 몸을 버는 할례 십자가에 죽으실 때 너희도 죽었다라는 거.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했을 때 너희도 부활했다라는 거. 이 말은 막연한 어떤 사건으로 이해를 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이 죽을 때 내가 죽었고 예수님이 살 때 내가 살았다는 얘기는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 그 생명으로 살고 의로 사는 자가 되게 다 하셨다는 거고 그것만 하면 나는 하늘에 올라가 있는 자라.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와 같이 율법의 증서를 14절 말씀 다
제하여 버리시고 십자가에 못 박으셨으니까 우리는 어떤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정말 그 율법에서 자유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유하는 자가 되어진 것을 나타내도록 해야 될 것이 바로 15절, 16절 말씀에 나타나고 있어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무력하게 드러내고 구령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에서 이기신 그 예수님이 정말 너희들 안에 있다면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와 초하루와 안식일을 이유로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누구도 여기서 먹고 마시는 절기 이런 것만 율법, 규례 그리고 이스라엘이 가진 그 모든 율법과 규례로 너희들을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라고 말하면 그들은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다 하려면 하기 때문에 아주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참 무서운 말입니다. 쉬운 말이 아니에요. 너희가 정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율법을 지키는 저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더 의로워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렇다면 율법을 지키는 그 사람들의 행위보다 더 나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행위로라도 껍데기로라도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갖췄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영, 혼, 몸이 여호와를 경외해야 되는 걸 말해주고 있어요. 근데 오늘날 교회에 복음을 받았다는 사람들이 어때요? 그 율법의 행위를 할 필요가 없다고 그래서 방종을 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세가 경외함이 없어요. 만왕의 왕을 대하는 예우가 없어요. 미국의 밀크리크 처치가 이 땅에 많은 걸 퍼뜨렸어요. 그게 뭐냐면 교회에 반바지 입고 가도 되고 청바지 입고 가도 되고 슬리퍼 끌고 가도 되게끔 만들었어요. 그리고 십자가를 떼어서 십자가가 없는 교회로 만드는 역할을 했습니다. 초창기에 굉장한 센세이션이었어요. 교회 안에 그 십자가가 없는 것도 굉장한 센세이션이고 반바지 입고 청바지 입고 가는 것도 굉장한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미국에서 예배에 갈 때 정장에 아주 얼마나 갖추고 가는 그런 시점인데 누구든지 오게 하기 위해서 자유하게 와라. 뭔가 그런 부분에서는 그럴싸한 이유가 있어요. 하지만 저는 그렇게 질문해요. 그런 차림으로 만약에 그 나라 대통령이 당신을 초대했다면 당신은 그 차림으로 대통령 앞에 갈 것이냐? 아니요. 절대 그렇게 안 하죠. 우리는 대통령 앞에 갈 때 아주 있는 옷을 깨끗이 빨아서 입지 못하면 아마 빌려서라도 사서라도 가자! 대통령 앞에 예우를 지킬 수 있는 복장으로 갈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그럼 세상의 대통령 앞에도 그렇게 가면서 어떻게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 갈 때 우리가 대강 갈 수가 있냐는 거예요. 대강 제물을 바칠 수가 있고 대강 나를 무슨 치장을 하고 모양을 내고 가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 앞에 그 경외함의 예우를 갖추는 마음가짐과 몸가짐으로 우리는 나아갈 것이다 라는 거죠. 먹고 마시고 절기를 지키는 이 사람들도 하루에 몇 번씩 기도해요. 모슬림들도 다섯 번씩 기도해요. 근데 여호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아시니까 바빠 경외함을 다시 배워야 해요. 그러한 자들이 우리로 하여금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는 거야. 율법을 지키는 자들이 정말 그 율법을 행하는 것을 볼 때 너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라면 그들보다 너희는 더 하나님의 경외함이 있음이 드러나야 된다는 거야.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만군의 여호와를 믿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다면 절대로 함부로 하지는 않을 거야. 주머니에서 꾸깃꾸깃 있던 돈 다 구부러진 돈 헌금한다고 그렇게 드리지는 않을 거예요. 하나님 무슨 거지예요? 돈 쓰다가 남은 돈 갖다가 헌금하면서 생생해요.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은 행위로라도 옛날 분들 다리미로 헌금 데려서 정성스럽게 그 전날 봉투에다 넣어가지고 뒀다가 갔다가 드리고 아무것도 몰라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걸로 알고 드렸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것이 율법적이다 이렇게 치부해버려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그 율법보다 더 비판을 받지 않을 만큼 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주 예수님은 이 모든 율법을 준 것, 그것은 그림자요. 예수님은 원본이라는 게 원본.
어떤 모형이 아니라 오리진, 근원인 거예요. 그 우리의 생명의 근원, 구원의 근원이신 분을 어떻게 우리가 섬겨야 하는가. 우리 다시 한번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가 되어진다면 정말 경외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머리로 모신 삶을 당연히 살아야 돼요. 각자가 그런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게 되어지면 자연히 서로가 연합이 되어진다는 거야. 이 몸이 그런 것처럼 뇌에서부터 모든 지시를 받아서 그대로 움직여줄 때 우리가 강건한 몸을 유지하는 것처럼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 자는 몸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을 몸이 붙들고 있다면 각 마디와 힘줄이 서로 공급을 받아서 연합하여 하나님 안에서 자라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라게 하시는 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마음을 보시는, 외모를 보는 게 중심을 보는데 이 중심이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알고 있고 어떻게 믿고 있느냐. 하나가 된다는 얘기는 믿고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줘야 되는데 유일하신 참 하나님인 것을 믿느냐. 그 말은 나의 구원의 하나님은 단 한 분 하나님, 나의 통치자는 만물의 통치자는 단 한 분 여호와라고 믿느냐 이 말이에요. 근데 그 여호와가 구원의 길로 보내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요.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고 예수님과 연합하지 아니하면 부활도 있을 수 없다라는 걸 아느냐라는 거예요. 믿는다고 하면서 나를 죽이지 않는 건 그거는 예수님을 대적하는 거고 무시하는 거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지는 거라고 분명히 말씀했죠. 적당히 예수 믿는 거 아니죠. 주님을 믿는다는 건 온 마음으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온 몸으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될 때 사랑 안에서 연합이 되어지느냐. 이 모든 말씀을 하나하나 할 때 아 이걸 받고 아 이대로 내가 해야지 이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사랑할 때 이게 이루어질 수 있다. 율법의 행위는 사랑이 없이 그냥 두려운 하나님으로 그걸 하지만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 사랑을 우리가 가진 자가 돼서 사랑으로 서로 나아갈 때는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집니다. 자, 우리 요한일서 4장을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요한일서 4장 10절부터 12절까지 우리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무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무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우리가 죽었다면 사랑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죽었으면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사랑이 안 나타나는 것은 죽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주장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모든 허물을 용서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사랑하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러니 이 사랑이 내 안에 와서 내 허물을 다 덮었다면 나도 다른 사람의 허물 다 덮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노력해서 덮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이 내 안에 오면 그 사랑 때문에 덮어지게 되는 거예요. 율법이 바로 사랑을 말하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을 사랑하되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고 내 또 힘을 다해서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되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이 사랑이 율법인데 그것보다 더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완전한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연합이 되어지면 그 사랑이 우리 안에서 서로 도움을 받아 상합하고 연락하고 사랑 안에서 세워지게끔 주님이 이 모든 일을 하신다는 것. 우리 에베소서 4장에 말씀하신 그 16절에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마다 통합하여 서로 도움을 받고 다 도움을 받잖아요. 서로
도움을 받아 연결하여 결합하고 우리 몸이 그래요. 그 분량대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자라나게 합니다. 사랑의 연합은 자라나게 합니다. 확산되게 합니다. 아멘. 결실이 맺게 되어집니다. 우리 모두가 정말 이 제주도에서 3박 4일 동안 말씀을 받으면서 그 모든 말씀을 주신 건 결국은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십자가의 사랑에서 내가 너를 사랑한 증표가 이거니 너희도 이제 이와 같이 사랑하라. 그리고 사랑 안에서 온전한 몸을 이루어가라. 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네가 죽고 내 안에 거하면 내가 너희 안에서 그걸 이룰게 라는 말씀이죠. 할렐루야. 우리 주님 안에서 정말 사랑으로 연합된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